대구 팔공산에서 승용차끼리 정면 충돌해서 두 명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두 대가 처참히 구겨지고 부서졌습니다. 승용차가 들이받은 전봇대가 기울어졌을 만큼 충격이 강력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대구 동구 예비군 훈련장 인근 도로에서 오피러스와 아우디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피러스에 타고 있던 노부부가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합니다. 반대 차로에서 달리던 아우디 운전자 등 두 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달리던 오피러스가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차에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신체상에 미리 이상이 있어갖고 정상적으로 달려오다가 가드레인을 충돌하고 그다음에 중앙선을 넘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한편 전봇대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현장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